해옥전선 이상없다와 탐구생활을 통해 기상천외한 언어유희를 선보인 만화가 메가쇼킹이 이번에는 만화가 아닌 에세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쫄깃으로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삭막하고 딱딱한 도시를 뛰쳐나와 제주도에 둥지를 튼 메가쇼킹과 그의 쫄깃 패밀리의 1년간을 기록하고 담은 책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통이 쫄깃해지고 홀짝이는 개구리처럼 어디론가 뛰어가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일탈을 위한 준비와 자극이 필요한 소심이들을 위해 메가쇼킹이 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쫄깃. 메가쇼킹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쫄깃은 역시 메가쇼킹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물론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나 주저리 늘어놓는 그런 에세이는 아니니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자가 돌연 만화 연재를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이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모여 자유를 만끽하며 아지트 쫄깃센터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좌충우돌 쫄깃센터 운영기는 마치 한편의 코믹 시트콤 같은 일상을 연출합니다. 그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들이 모이게 된 이유의 전부라고 하니 메가쇼킹과 그의 친구들 답네요. 수많은 행복 지침서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행복을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쫄깃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옴팡지게야하고 골때리는 개그만화 신작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작 역시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추천의 허영진이었습니다.